새로운 여신이 또 깜짝 놀랄 분이 나왔어요. 세 바퀴에 네. 강림을 했습니다. 자, 치어 리더의 신입니다. 예, 바로. 우리 김현정 양 반갑습니다. 이뻐요, 이뻐요. 일단 우리 연정 씨의 네. 바디 넘버 볼게요. 네. 자, 연정 양의 바디 넘버 공개해 주세요. 90. 어, 이거 뭐죠? 김준희 씨. 김현정 씨를 따라다니는 스토커의 남자의 수. 90명. 대시 받은 사람 아니야? 대시 받은 해련, 해련. 예. 자, 조자룡 씨. 치어리더가 이렇게 막 응원을 하면 그 팀이 잘 되잖아요. 치어리더로 나서서 90번 이긴 거예요, 그 팀이. 우와. 90번. 또 다른 90, 분. 90승. 다른 90승. 분. 치어리더로 응원한 게임 수. 90 게임. 더 되지 않을까?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김현정 씨, 정답은 뭡니까? 경기 중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90초죠, 90초. 90초. 네. 그러니까 작전 타임 하면 그때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치어리딩을 하잖아요. 야구가 아니고? 야구 같은 경우는 이닝 교체 때, 네, 교체 때 2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야구 시즌 때는 야구팀 치어리딩 하시고 농구 시즌 때는 농구팀도 하시고 네. 김현정 씨는 어떻게 해서 치어리더를 처음에 시작해 주셨어요?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네. 부산 아가씨구나. 네, 그래서 부산 시내를 거닐다가 고등학교 때 캐스팅이 됐어요. 키가 몇이에요? 171. 오. 아니 김현... 별명이 부산 전지현? 경성대 전지현이래요. 유명하셨다고. 네.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아니 근데. 근데 웃을 때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그 부산 아가씨들 네. 특유의 애교 있잖아요. 네. 혹시 가능할까요? 오빠야. 아이고. 왜 뭐? 오빠야 홈런 좀 세리더. 아니, 아니 여기 김동현 씨 나와 있으니까. 동현 오빠. 케어 좀 시키도. 케어 좀 시키도. 오빠야 케어 좀 시키면 안 되나? 되는데요. 어디 춤 정도로 되는데요. 김현정 씨 리딩 한번 봐주세요. 리딩. 나오세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시죠.